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책 소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이 이렇게 세 권이 되었습니다. 기본구문독해, 기초구문독해가 있는데요. 이 기초구문독해를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기초구문독해 심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심화에 대하여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이 기초구문독해 심화를 공부하냐면 당연히 뭡니까? 이 기초구문독해를 공부한 친구들이 이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PT 봉선생 기본구문독해를 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이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심화는 중3 교과서 위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PT 봉선생 기본구문독해는 만약에 우리 중2, 중3들이 이걸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이 기본구문독해가 숙달이 안 됐다면 한 번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PT 봉선생 기본구문독해 심화책을 만들 거거든요. 한달 또는 두달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약간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구문독해 심화는 다음에 1, 2개월 후에 제가 출간이 되면 그때 다시 책 소개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구문독해 심화는 제가 책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본구문독해, 기초구문독해 심화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심화 목차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 우선 설명해야 될게 뭐냐면 이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4페이지부터 약 17페이지까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우리 앞에 기초구문독해를 복습편으로 해갖고 내놨는데 앞에서 배웠던 기초구문독해하고 뭐라고 그럴까? 반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문에다가 제가 좀 문장을 좀더 어렵게 해가지고 약간 문장의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이 PT 장문독해 중요 구문독해 입문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때 기초 구문독해 끝나면 저는 이제 제가 쓰는 PT 장문독해 이걸 해요. 이걸 하는데 이게 답지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답지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초 구문독해를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 PT 봉선의 장문독해 책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1번 답지를 만들기 힘들다. 이제 두 번째 저작권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심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T 장문독해 중요 입문독해가 17페이지부터 한 56페이지까지 상당히 좀 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부터 2까지 이 56페이지까지 꾸준히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하루에 뭐두 장? 이 정도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 시중 교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5, 6학년이라면 우리 PT 기초 구문독해를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려운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뭐 준동사, 투정사나 아닌지 동사 이런 걸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교재를 공부하면 이런 게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하면 PT 기초 구문독해에서 배웠던 구문이 잊어버린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이 PT 장문독해 중요 구문독해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쉬워요. 단어는 상당히 쉬운데 문장의 구조는 우리가 기초 구문독해에서 배웠던 게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의 교재는 중3 교재를 갖고 한다면 초등학생이 만약에 중3 교재를 한다면 단어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장의 구조는 약간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심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단어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면서 구문은 다 중3 교과서에서 나오는 구문은 다 공부할 수 있게끔요. 자, 어쨌든 이걸 하루에 한두 장씩 정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다른 독해책을 선정해서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 3부터 이렇게 8까지가 있죠. 이거 뭐냐면 PT 기본 구문독해에 있었던 사항이 기초 구문독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수동태. 그다음에 접속사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약간 좀더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사도 기초에서 안 배웠던 부분 몇개더 해놨고요.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공부했는데 기초에서는 관계 부사를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 부사를 넣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형식을 공부했었는데 오형식 사물편, 사물이 들어간 걸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물편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합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 PT 장문독해 중요금독해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단어도 그렇고 금독해도 그렇고 한 중3 정도의 수준이 되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중3 교과서 읽어봐가지고 좀 어려운 구문독해 싹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동아윤하고 제가 능률 양을 해요. 제 주위에 학교가 주로 이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고 책의 양이 좀 부족하면 다른 교재도 좀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 넣으니까 벌써 뭐예요? 100, 한 50페이지 되죠. 13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시작하니까 1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만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두 개는 중3 교과서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려운 구문이 있는데 이 기타 어려운 구문은 물론 기본 구문독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기타 어려운 구문은 초등학교 이렇게 저랑 공부를 한지 1년이 넘는 친구들한테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좀 어렵다고나 해야 될까? 어쨌든 1년이 넘는 친구들한테 시키는데 이게 뭐 문장의 구조가 거의 뭐 고등학교 수준에 가까운 거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기본 구문독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는 진짜 찐! 찐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면 어느 정도 봐봤더만, 기초가 좀 있네?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제 이 부분만 공부를 시키거든요. 이 부분만. 이것만 알아도. 근데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이것만 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만 잘해도 고등학교 문제에 충분히 단어만 안다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 정도 설명을 했고요. 우리 이제 기초 금독해 하시는 분은 이 정도까지 다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하다. 그러면 이걸 하시고 다른 일반 시중에 나오는 장문 독해 있죠. 그 독해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음에 나오는 이게 페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달전 또는 세달 전에 온 친구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4학년, 5학년한테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이 정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문장이 약간 제가 문장이 다 길어요. 전부 다두줄 정도 이상이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좀 문장이 어려운 거 이렇게 4하고 4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문장에다 문장의 구조를 약간 첨가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장입니다. 5페이지. 그다음에 뭐랄까 편집 기술이 제가 좀 해보니까 글자 간격이거나 해가지고 좀 예쁘게 좀 편집이 이전에 나왔던 기초 구문독해나 기본 구문독해보다는 편집이 훨씬 더 예쁘게 된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